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네. 투데이 스기호입니다. 자, 오늘은 비주얼 사운드. 비주얼 사운드. 네. 네, 지난번에 봤던 그 네. 제품들. 홈플레이트 같이 생긴 제품들. 네, 비주얼 사운드 중에 아투 808. 네. 딱 이름에서부터 들어보면 모랑 스크리머 808. 네, 네. 뭐라고 딱 연관이 딱 되죠. 네. 색깔이 연두색. 딱 그것도. 네. 네. 오버 드라이브 딱 써 있습니다. 네. 딱 써 있고 드라이브, 톤, 볼륨 있는 거 다 똑같고요. 네. 베이스 요거. 부스트. 네. 아이고. 지난번에 66. 네. 그 제품하고에 보면은 콤프하고 오버드라이브하고 같이 있었잖아요. 네. 거기에 왼쪽에 있던 오버드라이브가 네. 이 제품이에요. 아, 유닛을 떼어서 네, 만들었고. 떼어 가지고 따로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콤프 필요 없으신 분들. 아. 이게 뭐 아, 뭐 오버드라이브는 마음에 드는데 콤프 때문에 아마 뭐 부담스럽다 그러면 너무 그런 거. 뭐. 네. 네. 요런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. 네. 지난번에 뭐 보셨겠지만 달라진 거 없습니다. 네. 진짜. 이거 왜 찍냐고 내가 그랬는데. 이거 뭐 똑같고요. 네. 9볼트 들어가는 거 똑같고 네. 배터리가 서서 들어가는 거 똑같고 예예예 예, 예, 뭐 그대로 그냥 네. 서서 배터리가 매립식으로 예, 그냥 매립식으로 예. 들어가고 스위치가 뭐, 똑같이 퓨어 네. 바이패스 퓨어 바이패스 뭐, 퓨어톤 바이패스 해가지고 떡걱 소리가 안 나고 네. 네. 뭐 지난번에 사실 열심히 말해드렸던 예, 그 소리입니다. 네. 그래서 모양도 거의 뭐 다 똑같은 팩에 이렇게 달리게 나오는 거니까요. 네. 뭐 다른 거 설명드릴 건 없어요. 그냥 이걸 왜 찍나 그러고 있는데 소리 한번. 네. 사운드를 네. 제가 계속 낼 테니까 네. 저 실장님이 이렇게 좀 드라이브도 좀 넣어주시고 네. 베이스 부스트도 넣었다 뺐다 예. 해주시고 그러시면 이게 그리고 네. 그게 있어요. 노브가 반짝반짝 빛나서 잘 안 보인대. 안 보인다고 이게 이 표시가 어떻게 이렇게 해볼까요? 그러니까 노브가 이게 다른 건 플라스틱인데 네, 플라스틱이 흰색이 네. 돼 있으면은 얼만큼 들어가는지 잘 보이는데 이게 빛도 있고 그래서 네, 잘 안 보인다 그러는데 뭐 중간에서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네 그럼 내가 이걸 돌릴 때 이렇게 하시겠죠 이걸 이렇게 할까? 네, 뭐 그러셔도 되겠고 아 그럼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. 지난번에 듣던 소리랑 똑같네요. 똑같습니다. 근데 뭐, 저는 그때 저는 솔직히 컴프레서 사운드 괜찮았거든요. 아 그래요. 예. 뭐 이건 별로 마음에 안 드신다는 소리. 아 이것도 걸쩍지근한 게 괜찮습니다. 아, 뭐 전형적인 미국 오버드라이브 그쵸. 소리고 허스키 보이스. 네. 예, 뭐 예. 그리고 베이스 부스트 딱히면 이제 그냥 저음이 그냥 덩덩하게 잘 나와주고 그렇습니다. 그런 제품입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제가 투데이스 기어 찍으면서 가장 빨리 끝난 제품이 그렇습니다. 아니고. 그 전에 같은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네, 그렇습니다. 여기 괜히 또 수입처에서 왜 우리 제품 짧게 끝냈어요? 뭐 그러시지, 그런 소리 하시면 그러시진 않으시겠지요? 네, 뭐. 왜냐면 지난번 제품하고 같은 제품이고요. 네. 그리고 지난번에 그 말씀해드리는 이벤트 아, 예, 네, 뭐 많이 참석하시고 뭐 그걸로나 뭐 시간 뭐 보내야지. 예, 네. 네, 그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. 예, 네, 많이 구입을 하시고 사용기 올려주시면 페달 트레인하고. 아 페달 트레인 큰 거 중간 작은 거 네, 추첨해서 드린대요. 네. 그러니까는 그거 확인하시고요. 네.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알아본 제품 비주얼 사운드의 루트 808 오버드라이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다음은 저기 줄 서 있는데 네. 뭐 퍼즈나 그런 거 하겠죠. 그다음에 볼륨 페달 네. 뭐 그런 걸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